네, 아이고 지금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제가 그 여기 박사장이고요. 저희 오늘 가게에 우리 변희재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삼아. 요즘 변삼아 변희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 와! 저는 그냥 대표라고. 대표님? 네, 변 대표님. 그냥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박당골림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셨는데, 변희재님, 변희재 대표님 기다리시는 분 포함해서 뭐 노영희 변호사나 장성철 교수님은 지금 서울 교통 소통 상황 때문에 늦게 오고 계시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여러분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초면이신가요? 네. 저도 처음 뵙는 것 네, 초면인데. 같아요. 저 김영민 TV에서 김영민 TV 볼 때마다 늘 뵙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이게. 뭐 당연히 박진영 그 당골님은 우리 변희재 대표 처음이실 거고.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지금 거의 뭐 핫스타. 그렇죠, 핫스타이시기도 하고 또 이 과거 또 이 화려한 전력을 갖고 계시고. 특히 저기 우리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누구 싫어합니까? 진석사. 진석사를 옛날에 케어시키셔가지고 너무 좋아. 참교육을 시키신 분이 변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근데 요즘 두 분 다 워낙 바쁘시죠? 스케줄 때문에. 안 바쁩니다. 바쁘시잖아요. 변 대표님도 지금 오늘 와주시는데 한참 걸리셨잖아요. 아니 사실은 뭐 오늘 지금 서울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지. 뭐 별로 안 바빠요. 오늘 뭐 이제 저희 처음 우리 박당골님은 여기 처음이 아니시고 우리 변당골님은 이제 오늘 여기 처음 막자지껄 포차 와주셨는데. 아니 이제 아 포차 20% 처음이고. 그죠, 그죠. 처음 와주셨는데. 장윤성 기자 왔다가 두 번째고. 저희 저번에 인터뷰 나와주신 거 이후로 지금 두 번째잖아요. 네, 두 번째. 그때 이제 윤석열 지지율 0% 간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게 말이 되냐 손가락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8.15에 제가 대구에 김용민 씨하고 같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는데 아 진짜요? 퇴진 집회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라는 게 영남권 이 TK 노인표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인표는 다 원래 저희랑 같이 태극기 운동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바퀴만 돌면 탁 깨지면 다 돌아서면 끝나는 거죠. 변 대표님이 설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데 저희 이제 그 손님들 기다리시는 와중에 저희가 그 원래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다이 대통령이에요. 오늘 좀 그 진행이 좀 무겁네요. 좀 먹고 이렇게 좀 편한 분위기 아니에요? 드세요, 드세요. 그럼 드세요. 편한 분위기 맞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다 깔아놨어요. 아 정말.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저 다이어트를 시작한 적이 많아요. 지금 저희 그래서 부족하실까봐 커피도 시켰습니다. 커피 주세요. 커피. 한 열흘밖에 안 돼가지고 시작한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커피 아메리카노 하나씩 드시면. 근데 이제 드셨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모든 음식에 커피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변희재 소개팅 얘기해 주세요. 감 부원님 이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소개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오정 TV에서 소개팅 컨셉으로 방송을 한 거예요. 방송. 아 그러면은 컨셉이고 컨셉으로 방송을 한 건데 그 이제 뭐 받아들일 때는 소개팅을 한 것처럼 이제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컨셉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적당히 한 겁니다. 적당히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거에 관심이 많으시네. 다 많이 오셨구나 진짜. 이게 다 우리 변사마님의 변희재 대표님의 파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때 하셨던 소개팅 컨셉으로 나오셨던 분에 대한 평가도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다 진지하게 보셨나봐요. 팬층이 두터우시네요. 너무 방송을 잘 만들었나 보네. 그러니까. 아니 시청자들이 그 소개팅 하신 분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와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그 포차 개업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뭐 얘기해요? 이제 다 드셨어요? 얘기 분량 뽑아야 돼요 저희. 어쩔 수 없어. 좀 먹고 먹고 천천히 드시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맛있네요 떡볶이. 근데 뭐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그 변 대표님 못 드시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안타깝긴 한데 이거 고문 중에 고문이네 이게. 죄송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변 대표님의 다이어트를 응원하고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일단은 뭐, 아메리카노 드세요. 예. 자, 저희 첫 번째 주제가 윤 대통령 주제라서, 검사 DNA 아직 남아있는가. 이게 이제 지금 소주제란 말이에요.
검사 DNA가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 검사 DNA라 그랬을 때 검사의 올바른 검사의 DNA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올바른 검사의 DNA? 당연히 이제 불의가 있으면은 그거를 잡아내고 죄가 있으면 찾아내고 이런 올바른 검사의 DNA라 그랬으면은 그건 처음부터 없는 거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검사들 술집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뭐 발길질하고 뭐 스폰서 받고 뭐 그런 DNA라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나쁜 DNA 남아있다. 나쁜 DNA는 그대로 남아있죠. 예, 네, 나쁜 DNA는. 저는 뭐 글쎄 언론만 접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도 저희 뭐 올 때 저희 독자들 같이 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서울에 뭐 몇십 년 만에 물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런 네. 이런 물난리가 115년 만에 물난리니까 그런 경우면요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비상사태로 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럼 구급부터 7급까지 싹 다 경찰이고 뭐고 소방서고 싹 움직임. 근데 그 자기 말로 퇴근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뭐 침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렇게 비상사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술집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들이 특수부 검사들이거든요. 그 DNA가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죠. 정상적인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냥 온몸에 비상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직장으로 복귀해야죠, 당연히. 실제로 아마 어제 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하물며 저기 오세훈 시장조차도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덕수 나왔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아, 근데 저희 오늘 그 생방하는 오늘 일자에 그래도 아, 국민들한테 아, 좀 미안하다. 또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도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아주 그 나쁜 검사의 DNA만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아요?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이런 또 느낌도 없잖아 있다 보는데 아닙니까? 누가 시켰겠지 뭐. 최초의 사과인 거지. 최초의 사과. 아 근데 좀 빨랐어요 반응이. 네, 반응이 빨랐어. 웬열? 요즘에 진짜. 반응이 많이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 지지도 때문에 그런 건가? 어떻게 보셨나요? 지지도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저는 뭐 이제 검사를 잘 모르는데 검사를 떠나서 보편적인 교양이라든가 사회적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검사 탓이라기보다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도 검사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쁜 검사들 네. 네. 출근장 찍고 사우나 갔다가 술집 가고 뭐 이런 유형 검사들. 근데 뭐 사실 나쁜 검사의 DNA가 아직 자꾸 DNA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나쁜 검사의 DNA가 남아 있다면. 아까 그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그 지지율 하락 국면이 또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뭐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출근 퇴근을 6시나 6시 반에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6시 반 정도 퇴근하면서 홍수가 나는 걸 봤는데 아, 늦게 아유. 예, 예, 아, 깜짝이야. 현 대표님.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앉아요. 네. 그 끝에 네. 한 판 거기 차렸네. 네. 우리 장단골일도 오셨습니다. 박수.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찾아와 주셨네요. 아니요, 막걸리는 네. 안 줘요 오늘은? 아, 막걸리는 없어요. 혹시 뭐 없어요? 아메리카노와? 아,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뭐라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 떡볶이랑 순대랑 다 있어요. 콜라하고 네. 아메리카노를 폭탄주로 섞어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장 소장님도 혹시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아, 근데 저 지금 막 방송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요? 네. 네. 아, 뭐 우리 장 소장님도 전 대표님 처음 아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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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알고 계세요. 방송도 하고. 아,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장 소장님 여의도 후배들하고 정말 친한 겁니다. 아 근데 저 오시기 전에 네. 얘기하실 때 아 그 장 소장님이 원래 여의도에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센 스타일 아니었는데 나와서 이제 방송하시다가 이제 좀 변모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변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전 참모했잖아요. 계속 그냥 보좌관하고 부실장하고 여의도에서도 좀 학자 스타일로 좀 알려져 있던 아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그렇게 네, 말씀하고 계셨는데 요즘 보니까 파이터가 되셔 가지고 아니 근데 뭐 저는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뭐 불편하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재원이가 시비 걸어서 그랬는지. 원래 세상이 흉흉하면 학자들이 선비 정신을 갖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 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얌전해 보는 사람 건드리면 확 도는 게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뭐 급하게 오셨어요. 빨리 좀 알겠습니다. 드시고 계세요. 드시고 뭐 네, 시장하실 텐데 좀 드시면서 저희 얘기하시면 네. 저희 뭐 뭐야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대통령 아 지지도 떨어지고 제가 말했을 때
6시 반에 홍수나는 거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서 무려 2시간 반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9시부터 복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시간 반이 떠요. 본인이, 2시간 반 동안 뭐 했냐? 본인이 홍수가 났다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2시간 반 동안 뜹니다. 저는 이게 절대 일반 공무원 자세가 아니다. 이건 뭐라도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월을 7시간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재판까지 들어갔단 말. 그래서 실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분단위로 다 보고를 했어요. 7시간 동안은. 그러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2시간 반 동안 분단위로 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 했는지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문을 연다. 캔맥주를 딴다 한 잔 하고. 여러모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뭐 지금 제가 뭘 잘못 얘기했다고 사회자 진행이 잘못됐다 팩트를 알고 얘기하라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던 대통령이 오늘 하루 만에 일단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마음이 좋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죄송하다는 네. 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빨랐다는 얘기죠. 반응이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그런 평가가 좀 있었다. 동의하진 않으시는 거. 잠깐만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사과했다는 게요? 아니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네. 휴가 동안에 그 조건 반사 훈련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실수하면 바로 사과. 근데 이번 건은 이제 과거에 이런 실정하고 달리 인명 피해가 지금 나 있는 상태라서.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오후에 이게 지금 폭탄처럼 터질 만한 사안이 그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에 그 홍보 포스터 만들었잖아요. 뭐 교수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림동에서 대참사가 나면은 그 한 가족이 다 이제 모피해서 이 돌아가신 그 집 앞에서 모여 있는 거를 가지고 윤석열 사진 크게 해서 다 홍보 포스터만 돌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왜? 그러니까 내가 근데 방금 전에 취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거 지금 뭐 엎드려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다고 봤거든요. 저거 지금 불 질러버렸다고. 일가족이 몰살당한 그 앞에서 한마디로 기념사진 찍고 네. 기념사진 찍고 홍보로 돌린 거예요. 네. 아니 그 대통령실 그 카드 뉴스에도 그러니까 카드 올라가서 아 지금 바로 취소했다는 거죠. 그 대통령실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면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저거 지금 다들 어마 분노해서 저거 카드 뉴스 만든 자부터 다 색출해가지고 저거 자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저거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홍보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홍보실 나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난 정보실에 이거 당연히 홍보 담당이 그걸 정하고 올린 것도 컨펌했고 했겠지. 며칠 전에 카드 뉴스 낸 것도 문제였잖아요. 펠로시 했는데 사진 뭐 이렇게 놓고 전화 통화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홍보 쪽을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홍보도 기본적으로 그 늘공들이 와가지고 기능적인 걸 다 해주는데 컨셉만 사실은 오공들이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누군가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럼 누굴까? 어느 라인에서 왔을까? 근데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달 전에 그저 스페인 출장 갔을 때 사진을 막 돌렸는데 왜 대통령 사진에 자꾸 김건희가 서 있고 밑을 내려다보는 사진이 가까이 있냐? 대통령 권위를 실추하는 그걸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홍보에 깊이 개입을 하고 만약에 김건희 씨가 저런 거였었을 때는 못 막았겠죠. 하여튼 오늘의 그 일가족 참사 그 집을 배경 사진으로 기념 사진에서 홍보 올린 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홍보 잘못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걸 다 이제 드러나는 대형 사고가 쳐진 거죠. 신림동에서 사진 찍은 게 떡하니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 홍보용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 변호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노 변호사님 진행이셨대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대타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좀 주세요. 젓가락 좀 주세요. 오늘 먼저 젓가락 다리요. 손으로 내시네. 노 변호사님 몇 배? 재판하고 상담하고 난리가 났어. 이제 북적북적하니까 진짜 좋다. 교통 상황 때문에. 아니 근데 명희재 대표님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이거 영광입니다. 아니 위험스러운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엄청 고민했는데. 뭐가 위험해? 아니 요즘 발언들이 세셔가지고. 아니 뭐 저보다 더 세게 하시던데. 뭐. 제가요? 내가 더 세. 더 세게 하시던데. 네가 더 세. 아 진짜? 정말? 제가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하지 마요. 괜찮아. 젓가락. 젓가락 좀 줘. 네 지금 노 변호사님 돼지 간을 손으로 뜯어먹고 계세요.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노영희한테 빨리 진행을 넘겨라. 아 그런 게 있어? 진행을 노영희에게 패스하라.
한결의 공덕부차 컨셉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다 모방에서 창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아 그죠. 그럴 수 있는데 다들 시작하셨나 봐요. 너무 배워 지금 너무 배워. 서민도 좀 적당히 드신다고. 아 나는 이게 이 음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만 안 먹고 있어요. 물티슈 좀 줘야 될 것 같아. 저는 이거 오뎅 떡볶이는 제일 좋아요. 희재에게 근데... 주어진 칼로리는 정해져 있어. 예쁘고 좋은 것만 먹자. 커피만 마시고 참아라.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아 지금 변희재 대표님을 좋아하시는 어떠한 네티즌께서 가운데 유독 앉아 계시는데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시는 송구합니다. 네. 아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시는 거예요? 예, 진짜로? 예. 왜? 보기 좋은데? 아니 제가 솔직히 100kg까지 넘어가서 키가 크니까 놀래가지고 아 그래도 100kg는 이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예, 제가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나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너무 미안하네. 와 내가 변희재 대표 발언이 센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장성철 어처구니가 없어 바로 공격 들어오네. 네, 여기 네? 지금 네, 물티슈 좀 주세요. 지금 865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 중에 한 800분은 변 대표님 이렇게 많아? 800 패밀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와. 그러니까 변 대표님하고 장 소장님 메시지 스타일을 비교하면은 네. 변 대표님은 광희의 개념으로서의 이 윤석열 정부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비판하는데 우리 장 소장은 장재원 누구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지목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더 위험해? 위험하지 느낌이. 근데 원래 길 가다가 장재원 교수님이 저랑 정권 초반에 YTN에서 토론할 때 그때는 친윤석열 농객으로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친윤석열인 거 맞아요? 아, 홍보도 그렇게 나오대? 지금도 친윤석열인 게 맞습니까? 그럼 맞아요. 장소장이? 저는 맞지? 보수파의 입장에서 한 거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오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친윤석열 농객이라 그러는데 정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뭘 어떻게 옹호하냐고 좀 알려줘봐요. 대통령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성공이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외부 총재를 해서라도 알려줘야지 내부 총재를 못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그때 내가 100분 토론에 같이 나갔을 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너무 게으르다 좀 무지하다. 그건 인신공격이지. 말했더니 엄청 불편하다고 불쾌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건 정말 애정이 있는 거 같아. 뭐 인신공격이야. 내가 게으르다는 건 인신공격이지. 왜 게으르냐? 아니 내 게으르냐? 왜 게으르냐 말해주잖아요. 누님 진정해 진정. 아까 내 설명 들어봐요. 왜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왜 게으르냐? 자기가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으면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게으르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왜 인신공격이에요? 아니 그게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 거 쇼츠도 돌아다녀. 여러분 쇼츠 보세요. 노영이 100번 토론 쇼츠. 노영이 딱 할 말만 한다. 여기 나와 있어요. 아 그래도 위험해. 아 난 두 분 위험한데 진짜. 근데 나는 노무현 이야기에는 약간은 동의 안 돼요. 왜? 동의 안 한다고요? 왜? 동의 안 하는 게 저분은 공부가 차라리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공부 안 하고 아예 관심 끄시고 그래 그 말을 좀 그냥 때문에. 그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해외 저런 사람이 다니시고. 저렇게 말하는 게 인신공격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 모든 것들을 그냥 공무원들하고 국민의힘 당에 맡기는 게 나아요. 그럴 수밖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게으르다는 표현도 좀 인신공격성 발언이야. 아니 그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놀러 다니시라고 그냥 국정에 관심 끄시고 대신 TV에 나오지 마시고 아 이거 정말 참 힘들겠네. 저는 좀 저만 따로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음성화 시켰어. 음성도 저 변조해 주세요. 노선 상황은 저하고 장 교수님이 보수죠. 노선 상황. 그렇지. 네. 저 변 대표님한테 두 분이 진보죠. 변 대표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변 대표님이 자꾸 제 이름을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 무서워 방송. 여기. 왜 그래? 아니, 이렇게 사람이 왜 그래 요즘에? 아 불안해요. 아 저희 이 방송 만들려고 광고까지 하고. 그래. 저기 뭐. 아니 솔직히 변 대표님만 예고편도 만들고. 잠깐. 근데 네. 800명이 안 들어왔어? 아니 밖에 라이저 변호사님 진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지금 개업일에 제일 장사 잘 되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 여러분. 빨리 옆에 좀 친구들한테 알려서 방송 좀 들어와서 보세요. 스픽스 장성철 변희재 딱 치면 나옵니다. 저기 해주세요. 아 위험하다. 이거 근데 그 위험한 방송이긴 한데 분량은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래 지금 얘기했던 위험해. 게 위험해.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뭐 위험할 게 뭐 있어요? 뭐가 위험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이 계속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이게 건이라면 뭐 성렬 와 이거 진짜 나 이거 처음 봤네. 못 보셨었어요? 이거 좀 그렇다. 건이라면 처음 봤네. 안 돼. 잠깐 뜯어버려. 이거 메뉴판에 그래, 뜯어버려. 수채작으로 제가 만든 건데. 본인이. 그건이라면 아주 뭐 그냥 건데기라면. 아,
건데기가 많이 든 안면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인신공격하면 안 되고 정확한 내용을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메뉴판인데 뭐 그냥 대충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네. 네. 뭐 공격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 뭐든지 공격이라 그러니까 말하기가 무서워. 아, 공격이야 다 이제. 인신공격. 오늘 같은 방송의 주제를 너무 무겁게 갖고 왔어. 그래, 주제. 윤회 리더십. 윤회 리더십은 누구를 닮았을까? 이병철. 여기에 이병철, 박정희, 트럼프 적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네. 답은 뭐예요? 소주제 제목이 경회 출연. 한산 경회 출연인데 이걸 너무 무겁게 갖고 왔어. 자기들 제목 세게 붙여놨구만. 그러니까 이거 수습해야 되겠는데. 여기 맨날 나오는 사람 장성철 소장 아니에요? 저희 시에 한 번 나옵니다. 아, 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근데 나는 한 번씩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교할 때 지금까지 네. 딱 두 번 이명박 대통령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전향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전향은 아니라니까. 전향은 아니고 지금 알았어. 이준석이 세대 포인원을 했듯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2년 포인원으로서 자기 말고 여기 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전향하셨어요? 아니 전향 안 하죠. 전향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요즘에 스탠스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내 스탠스는 지금 6년 내내 윤석열 때리고 있다 보니까 6년이요? 6년 내내 아니 탄핵 때부터 때렸으니까 윤석열 탄핵 검사 때부터 때렸으니까 바뀐 적이 없다. 네, 그대로 6년째 때리고 있는 거라서. 근데 그때는 막 욕이 들어왔는데 지금 칭찬이 들어오네. 아니죠. 그때는 보수한테 박수 받았죠. 아 보수에게는. 네, 탄핵 반대할 때 보수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들이 저한테 왜 뭐 배신했니 뭐 이상한 소리들 해가지고 제가 보수를 박살내고 있고 좌진보 쪽에서는 야 이제 니들가 드디어 정신 돌아왔구나. 아 진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수들 자체가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미래를 제가 낙관한다는 얘기는 빨리 끝내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 입장에 낙관한다는 얘기는. 네. 잘 될 거라는 얘기야.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얼마 안 남아있는 윤석열 지지자들은 저랑 같이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했던 노년층이기 때문에 그거 돌려서 그런 거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와서 10월을 얘기했어요. 마지노선으로. 10월? 어떤 마지노선이요? 낙관적인 마지노선으로. 낙관론의 마지노선. 단어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단어를. 단어라서 쓸 수 없어요. 위험해요. 아니 위험한 방송 아니라면서요. 아니, 나는 본능적으로 해결하지. 낙관론적인 관점에서 10월이라고 얘기했어요. 10월에 이제 대구 집회 시작으로 이제 영남권 집회를 이제 다니는데. 사람들 뭐해?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퇴진 집회하는 영남권 집회는 제가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광주하고 서울 광주만 했었지. 근데 원래는 우리는 탄핵무효 집회는 대구에서 100번도 넘게 했기 때문에 우리 텃밭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그걸 대구를 어떻게 보면 잠깐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탈환하는 건데 현재 이제 김영민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현재 김영민 사장이 파악하기로는 변희재랑 같이 했던 보수 노인들은 별로 안 올 것 같고 그 김영민? 김영민, 네, 우리가 하는 그 김영민 네. 이 민주당 이 라인들이 많이 올 것 같다. 그렇지. 현재 그런데 그렇게 부문 없게 되면은 예, 저는 뭐 얼마든지 그 태극기 들었던 노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0% 얘기하는 거예요. 0% 어느 뭐 방송에서 10% 정도로 끌어내리겠다 막 그런 얘기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니 0%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소장님 0% 네. 10%는 예상. 다 말하고 있어요. 추측을 한 게 10%고 0%는 제가 0%까지 만들겠다 내 입장에서는. 그걸 10월 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댓글 보면서 윤석열 정권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변희재 대표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왜? 비판함으로써 비판하고 여기는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 장 교수님은 지킬 수가 없는 게 네. 윤석열 지지하는 층이 다 탄핵 반대인데 내가 알고 장성철 교수님은 탄핵 찬성 쪽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이거는 노선이 달라 노선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참 그러니까 약 스탠스가 애매하고 미묘하게 조금씩 바뀐다는 게 조금 나는 정말 저는 일관됐어요 X파일 터뜨린 그래? 이후로 일관됐잖아요 그러니까 X파일 터뜨린 이후로잖아 장 소장을 아끼는 입장에서 본인 그를 잘 지키세요. 룰? 아니 본인 뭐 신체. 본인을 진짜 위험해 보여? 본인을 잘 지키세요. 본인을 남 문자 하지 마. 대통령 문자 안 해도 돼. 본인이 아니야. 더 중요해. 본인이 건강하고 저기 혹시라든가 위험에 빠지면 안 돼. 아, 어디 아파요 이분? 어디 아파? 내가 모르는 숨은 병이 있어? 아니 진영 형은 맨날 나만 보면 몸 조심해라고 막 협박을 그러니까, 해.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도 장 소장에 대해서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많아?
제가 고향이 TK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적재 적시에 딱 아킬레스건을 때려주시니까 이제 그쪽 진영에서 미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미움도 받아요? 놀랐단 말이에요? 울셨단 말이에요? 저희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대구 쪽에 특강도 다니고 함께 수업도 하고 다녔잖아요. 아, 네, 대구 특강. 끝나면은 이제 저는 그 사람들하고 밥 먹거나 저하고 싸워요. 저하고 싸우는데 그 이야기 싸우면서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 널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장성철이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왜 장성철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진 않지. 올바른 말을 한 거잖아요. 위협도 당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위협도 많이 당하고.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예전에 그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게 TK의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고. 오늘 배신자 한 명 나온 사람 있잖아요. 박민우. 그냥 정확하게 배신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스픽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예. 드럼통 TV를 하나 만들까. 괜찮다. 장성철의 드럼통 TV. 오, 괜찮다. 그 드럼통 안에서 방송하는 거야, 같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무도 못 때리게. 네. 우리 노 변호사님 초청하고 막 이렇게. 그래, 내가 이렇게 때려줄게, 이렇게. 네. 저희 발행인 거 얘기해서 드럼통 TV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발행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근데 진짜 주제 무겁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누구를 닮았을까? 아까 뭐 잠깐 MB 얘기도 하지만 이병철, 박정희, 트럼프는 너무 무거워. 아, 이래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왜 하나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찾아야 돼. 답을 하고 가야 돼? 아니 근데 뭐 사실 분량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스트롱맨의 시대 불가피한가? 이거는 근데 너무 또 철진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옛날 사람인데 옐친 닮았어. 옐친. 옐친. 네. 술 먹고 저기 무대에서 춤추던 대통령 후보. 푸틴은 어때, 푸틴? 푸틴은 그나마 폼 나지. 그러니까 잘생겼잖아.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0일도 안 된 대통령한테 그런 식의 인신모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속 시원합니까? 옐친이 내가 뭘 인신모독적인데. 옐친이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소련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훌륭한 역사가 있는 척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옐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은. 지금 보드카 먹고 지금. 남의 얘기를 곡해하지 마요. 지금 선의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선의해. 좋은 얘기잖아. 옐친 정도면 훌륭하지 뭐. 푸틴도 옐친의 말로도 안 좋았는데. 아, 말로가. 네. 그건 몰랐다. 위험한데 이 방송. 옐친. 근데 저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이멜다 여사 좀 닮았어. 아이고. 그거는 예, 본인의 그 말하는 것도 이멜다 여사랑 비슷하게 얘기한 게 하나 있어. 취향도 그렇고. 예, 어떻게 하나 해봐요 그러면. 그 이멜다 여사가 이제 그 필리핀이 이제 가난하게 우리보다는 잘 살았지만은 이제 가난하게 돼가지고. 나라도 정말 화려하게 입어서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주겠다. 나는 그 발상을 김건희사 하고 있다 봐가지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좋게 평가하는 거죠. 네. 이멜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김건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멜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이멜다 여사처럼 국민들에게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네. 꿈과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멜다 여사랑 닮았다. 원래 네. 그 패션은 대구가 패션의 도시인데. 왜요? 섬유의 도시지. 섬유의 도시. 옛날에. 섬유랑 패션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유. 진짜 대구를 무시하시네 진짜. 아, 나 대구 좋아요. 대구는 분지잖아, 분지. 더운데. 자,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자, 아, 그래요? 진행을 아무렇게나 하네 보니까. 아, 예, 그 지금 뭐 시간 맞춰서 해주세요. 빨리 다음 거 넘어가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무거운. 아니 이런 거 하나 해. 아까 했을 때 제일 했어야 되는 거 이거야. 윤례 리더십은 국민을 가르치려는 리더십인가? 아, 오늘부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오늘 죄송하다라는 표현도 쓰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정부는 정권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 왜... 말고는 좀. 근데 왜 사회경제수석이나 나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아니 근데 왜 강성규 잘라야 그치 바로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위험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대통령실 관련해갖고. 나 한번 해봐 자기가 싫어요. 얘기해줘봐요.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 강수석이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한 말이랑 잘 보면은 안 좋은 일 강성규 당하셔가지고. 다음에 공천받을 가능성도 없고 뭐 아니야, 의미 있는 중진 정치인 될 가능성 없으니까 좀 해도 돼.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는 얘기 오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또? 오늘 안 좋은 일을 당하셨거든요. 뭐든지 하지 마. 아니 오늘 안 좋은 일을 당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모친상 당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아~ 그래요. 강승규 수석 얘기는 좀 넘어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요즘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고 있고 그건 맞는 말이죠.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그분은 앞으로 좀 인터뷰 같은 거 안 하셨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리고 좀 입을 조금 다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원래 사실은 수석들이 그렇게 나가서 인터뷰를 많이 안 하는데 원래 변 대표님 아시지 않아요? 잘 알죠. 개인적으로? 예, 근데 너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수석들 막 장관들 내보내다가 강성규 수석은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도 했었고
뭐 자신 있다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완전 염장 질러버렸죠. 그러니까 뭐. 오늘 발언은 이거 그런 발언 하면 안 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비가 온다고 대통령 퇴근 안 하는 거냐 그러는데 대통령 퇴근 안 하죠. 아 당연히 안 해야 안 되는 거죠. 비가 안 와도 퇴근 안 해야 되고 365일 24시간이라는 게 대통령 직업인데 그래서 청와대라는 게 그렇게 설계된 거 아닙니까? 그거 박차고 나오더니 그러니까 퇴근하고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퇴근하다가 홍수가 난 거를 자기가 인식했다고까지 발언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DNA면 바로 복귀해야지. 아니,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인가 그쪽에서 불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울진 와서. 울진에서. 울진 불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보고. 헬기 뛰어야 된다. 어, 헬기 타고 가야지 왜 거기 앉아있냐고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분은 퇴근하시고, 퇴근하고 가는 도중에 아파트가 침수되는 걸 알았는데도 집에 돌아가시고, 집에 가서 그냥 전화로 해결하시고 이러냐고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장수석님 얘기는 우리 장 소장님이 왜 사고가 났는지 네. 수사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비가 내려오는지 그렇게 많이? 아 이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100일도 안 됐는데? 예? 네? 아 대체 정확하게 오늘 며칠째입니까? 100일 얼마? 100일에서 한 2주가 빠진 17일, 것 같아요. 17일 17일이 100일이에요? 야 그거밖에 안 됐어요? 느낌에 아, 진짜 100일 넘어. 100일 되면 100일 떡 돌릴 것 같지 않아요? 아,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내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피디님. 네?